우리 동요 꽃밭에서요. 어릴 때 시절이 그랬습니다. Hello, friend. Thank you for visiting my channel. This is okay, Robin Soul. Friend, thank you for sharing Soul Orchid Love. Assalamualaikum. This is I am Soul Korea.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호피 발색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호피는 신화 때부터 이렇게 올라올 때 어두운 데다 두어가지고, 컴컴한 데다 두어가지고, 신화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말복 지나서 햇볕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발색이 되는 놈이 있고 안 되는 놈이 있더라. 그래서 올해는 제가 아예 신화 때부터 햇볕을 아예 때렸다. 지난 시간에 올렸습니다. 햇볕을 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햇볕을 어두운 데다 주지 않고, 여러분, 호피 발색은 어두운 데다 신화가 올라올 때, 컴컴한 데다, 어두운 데다, 또 수태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신화의 햇볕을 주지 말고, 신화가 어느 정도 컸을 때, 말복 지나서, 처서 지나서 햇볕을 주어라. 이렇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업어치겠다. 완전히 반대로 했다. 반대라는 게 뭐냐. 지금 말은 그거 반대. 그러니까 햇볕을 안, 에, 저 뭐야, 그늘에다가 햇볕을 아예 안 주고 한 것이 아니고 신화 때부터 햇볕을 주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왔어요. 햇볕이 완전히 뒤집었죠, 선생님. 그러니까 햇볕을 아예 신화 때부터 주었어도 이렇게 나온다. 제가 실제로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것도 정일품입니다. 정일품. 그런데 생무지인데 신화가 이렇게 한쪽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발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햇볕이 말복 지나서 어디야? 말복 지나 처서 지나면은 여기다가 직접 햇볕을 때릴 겁니다. 근데 약간 노르스러운 게 뭐가 들어오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여기에 화면에 잘안 잡힐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난초 사랑이 저면 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중투어죠. 녹과 완전히 확 뒤집어 써가지고 올해 한쪽 나왔습니다. 이게 삼반처럼 아주 여기는 진청 녹에서 또 이렇게 노랗게 나오다가 아주 녹과수로 딱 뒤집어 쓰고 나왔어요. 그런 대로 잘 나왔습니다. 빗설문이 잘 들어갔고 녹모자 확 뒤집어 썼다, 그 얘기입니다. 중투호의 매력은 녹모자로 확 밑에까지 뒤집어 써야 합니다. 위에만 살짝 이렇게 뒤집어 쓴게 아니라 녹가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내려와야 됩니다. 끊기면 안 된다. 그럼 가운데만 이렇게 하나 들어가면 호라고 그러죠. 중화호라고 그러죠. 자, 이것도 전면 3번입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취미로, 난초 사랑은 취미로 합니다. 취미로. 여러분 취미로 하세요. 하다 보면 뭐 재테크니 뭐 이제 돈 버는지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고 척수 늘려가지고, 자, 숫자만 하면 공산당 빨갱이라고 했습니다. 빨갱이 공산당 숫자가 많아요. 그러면 척수를 늘려서 옛날에 예를 든다면은 한 척에 수백만 원 주고 샀다. 수십만 원, 뭐 100만 원 가까이 주고 샀다. 아니면 700, 800, 900 주고 샀다. 그러면 지금은 몇백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면요? 그때는 비싸게 샀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숫자만 하면 공산당 빨갱이라 했습니다. 공산당 빨갱이들 숫자가 많아요. 난초, 그래서 촉수를 늘려서 이렇게 자기 종자만 놔두고 팔고, 또 촉수 늘려서 팔고, 이런 방법뿐이 없습니다. 막 돈 쫓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아파트에서 수억대가 날라가고 아파트 한채 그냥 날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난처 사랑, 저명 관소에 대해서 자꾸 문의가 오기 때문에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저명 관소를 하려고 문의가 저한테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동영상이 한 3일 늦어졌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열대야가 지금 8월달이 우리 인간한테도 가장 힘든 달이에요. 힘든 달이라는 게 날씨가 덥다. 36, 7도, 5, 6도, 거기다가 습도가 6, 70도, 퍼센트 갈때 우리가 후죽지근하고 끈적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가 동시에 우리 인간한테도 힘든데, 우리 난초, 고등식물이 우리 난초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안 남았죠. 우리가 이제 말복 지나고 이제 처서 지나면은 바로 찬바람입니다. 절기상으로 가을이라. 벌써 바람이 달라집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은 시원한 느낌을 안 받고, 절기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차가운 느낌을 받아요. 그때부터 신나는 이런 생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전면 산만이라 했죠. 이 정도 큰도 있는데 아직도 포터를 뚫지 못하고 치고 올라오질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 에란인들 굉장한 애간장 다 녹을 겁니다. 그럴 때는 분을 털어볼 수도 없고 지금 여름철이니까 무껍대기만 살짝 해가지고 냄새 맡아본다든가 해가지고 곰팡이 침투했는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재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름철에 우리가 신화가 이렇게 이쁘게 자랄 때 거기에는 반드시 뿌리파리 아니면은 충이 찾아온다. 뿌리파리 아주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벨브 신화 이걸 갖다 구멍 뽕내가지고 거기다 알을 까버리면은 우리가 2차 피해라. 2차 피해란 게 우리가 당뇨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피해가 오죠. 뭐라고 하더라. 합병증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합병증. 난초에는 바로 뿌리파리가 침투하면은 우리 인간 합병증 오던 식으로 뭐가 오냐? 곰팡이가 칩니다. 예, 푸른색 곰팡이, 붉은색 곰팡이. 이렇게 바로 침투한다. 그래서 2차 피해가 없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충을 등한시 합니다. 살균은 그런대로 해도. 그래서 살균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충제는 타버릅니다. 타버로. 이거 종로 가면 2만 5천 원입니다. 이거 굉장히 좀 비싸다. 제가 어느 분은 여성분이 사다 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이렇게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서 저는 물 주고 나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벨브에다가 칙칙칙 이렇게 뿌려버립니다. 이렇게. 벨브에다. 그리고 화분 가위로 싹 뿌립니다. 이렇게. 왜? 조류에다 해가지고, 저 베란다입니다. 조류에다 해가지고, 둘둘 부어버리면 되는데, 비싸니까 제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선택권입니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까운 것이 화분에는 안 가고 밑으로만 다 흘러버려요. 아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신화가 이쁘게 자랄 때, 바로 병충이가 찾아오기 때문에, 살충 좀 잘 하라. 그래서 제가 타르보하고 비카드 두 개는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무 제가 이제 또 있어요. 테스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뿌리파리를 잡아주는 약입니다. 그러면 난초사랑이 비카드 타르보면 타르보 살충제 하나만 가지면 돼요. 하나만 사용하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잘 죽질 않아요. 충이 잘 죽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을 저는 주고 합니다. 물 안 주고 하면은 이제 왜 하니까 그건 여러분이 선택권입니다. 나는 물 안 주고 거기다가 물조리에도 타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 분 하고 또 어떤 분은 물 주고 저도 물 주고 합니다. 물 주고 아까 얘기했죠. 너무 많이 낭비되니까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린다겠습니다. 칙칙칙 이렇게 이제 하면은 화분 옆으로 한번 뺑 돕니다. 거기다가 벨브에다가 칙칙칙 쏘아버리면은 살충 웬만한 거 뿌리뿌리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 시간 후에 물을 주는 사람인데 줄 필요 없어요. 주는 사람이고 안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택권입니다. 그런 거다 굳이 줄 필요 없다. 살충제. 그래서 살충이 중요하다. 왜? 2차 피해가 있다. 2차 피해라는 거는 우리 당뇨가 걸린 사람들이 합병증이 오면은 뭡니까? 다리가 막 썩어가지고 발가락 잘라내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난초에는 뿌리파리가 침투하면은 바로 곰팡이가 침투한다. 붉은색, 잿빛, 침투해서 이렇게 신화 계절을 하면서 이렇게 기쁨을 느낄 때 여기에는 뿌리파리가 그래서 살충 꼭 하시라.